1943년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해군은 가용 항공기들을 대부분 동원해서 불리하게 돌아가던 전황을 타개하고자 남태평양의 연합군 기지 4군데에 대한 공습을 단행합니다. 2호 작전으로 이름 지어진 이 공습에서 일본은 연합군 시설 및 항공 전력에 큰 피해는 못 주었으나 일본 측에서는 부풀려진 전과 보고를 바탕으로 2호 작전을 스스로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투르크 기지에서 날아와 작전을 라바울에서 직접 지휘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2호 작전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전방의 병사들을 방문해 지금까지의 작전 성공을 치하하고 두 달 전인 2월 초에 과달카날에서 패퇴해서 부겐빌로 물러난 제17군도 방문할 생각으로 1943년 4월 18일에 쇼틀랜드 기지를 필두로 부겐빌 섬 남단 시찰 계획을 세웁니다. 2호 작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의 앞부분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지금 시리즈에서는 야마모토의 부겐빌 시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비록 야마모토가 부겐빌 방문을 2호 작전 시작 이전부터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2호 작전 결과를 성공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본인이 직접 지휘한 2호 작전과 이후의 부겐빌 시찰은 결국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라바울에서 좀 더 전방으로 가서 방문할 만한 곳도 부겐빌이 유일했는데요. 라바울이 위치한 뉴 브리튼 섬 이외에 일본군이 집중되어 있는 당시 남태평양 전략 요충지는 솔로몬 제도의 부겐빌 이외에도 동부 뉴기니의 레이, 살라마오와 지역이 있었는데 동부 뉴기니의 북부도 일본군 제공권 장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레이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벌어진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연합군 항공대 선단이 괴멸당했고 이 때문에 이후에 수송선단도 이 근처에도 못 오고 훨씬 북쪽에 상륙시키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겐빌 쪽은 거기서 솔로몬 제도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위험했지만 거리 약 500km의 라바울과 부겐빌 남단간은 일본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고 이곳에 나타나는 연합군 항공기는 가끔 P-38 한 기 정도가 고고도에서 정찰을 하는 정도에 불과해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항공기를 이용해 방문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1884년 니가타현 현재 나가오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야마모토 장관의 아버지는 타카노 사다요시라는 사람이었는데 무사였다고 합니다. 야마모토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이름이 5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인 타카노 사다요시가 56세에 야마모토 사령장관을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1884년 타카노 사다요시의 여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54세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마모토 제독이 아버지와 성이 다른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모토는 러일 전쟁 중이던 1904년 11월에 해군병학교를 32기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순양함 니신에 탑승해서 쓰시마 해전에 참가했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전방 8인치 포 포탄의 오발사고로 왼손 검지와 중지도 잃었습니다. 지금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과거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다가 이 영상 시리즈 자체가 야마모토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음에 언급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을 좀 할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야마모토는 1913년에 해군대학교에 입학해서 1916년에 졸업하는데 재학 중이던 1915년에 당시 구일본 귀족이었으며 나가오카시 초대 시장이었던 마키노 타다하츠의 권유로 나가오카 지역의 유력 집안이었던 야마모토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 야마모토 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성 군무국에서 근무하던 1917년 친구의 소개로 만난 미요시 레이코와 결혼합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는 미국에 파견되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전매로 지정되어 있던 설탕이나 소금 등이 자유롭게 대량 생산, 소비되는 모습과 미국의 압도적인 공업 생산력 등을 직접 목격하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군축회의 때 다시 미국에 가 지인과 커피를 마시면서 야마모토가 설탕을 많이 넣는 것을 본 지인이 이를 언급하자 가능한 한 가상의 적인 미국의 물자를 많이 먹어서 없애는 것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1925년 12월부터 약 2년 3개월간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야마모토는 해군의 엘리트로서 많은 해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마모토는 귀국 후 1928년 12월부터 10개월간 항공모함 아카기의 함장으로 복무했고 일본 해군 내에서 항공전력의 중요성을 계속 주창하면서 1929년에 해군소장, 1934년 해군 중장으로 승진하고 1935년에는 해군 항공본부장이 됩니다. 1934년경부터 일본은 야마토급 초대형 전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항공모함 등의 전력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본 야마모토 제독은 이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후쿠다 케이지는 일본의 조선공학자이며 해군 장성으로 야마토급 전함 건조에 종사했는데요. 일화에 의하면 야마모토가 후쿠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거함 거포는 이제 필요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머지않아 실직하게 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후쿠다 케이지는 불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참고로 1934년 8월에 미국 뉴욕의 에스토 호텔에서 양복을 입고 찍은 이 사진을 보면 1905년에 입은 부상으로 왼손에 손가락 두 개가 없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야마모토는 1936년 12월 1일 해군 차관이 되었고 2년 9개월 뒤인 1939년 8월 30일 제26대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취임합니다. 야마모토는 처음엔 이를 사양하고 계속 차관으로 머물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막으려고 했으나 이전부터 있어온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동맹 체결 시도를 반대한 야마모토가 군부의 강경파나 우익 세력에 의해 암살 위협을 받는 것을 염려해 도쿄의 해군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고 사령장관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삼국동맹은 체결되고 이후 일본이 인도차이나에 진출하는 등 영국,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야마모토 사령장관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력을 다해 싸우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광기에 휩싸인 사태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전 약 4개월 전인 1941년 8월 11일 제27대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다시 임명됩니다. 한 달 뒤인 1941년 9월에는 연합함대 어느 참모에게 전함은 두 척만 있으면 되는데 직접 싸울 전력으로서가 아니고 연합함대 기함과 그 예비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척이라는 말을 하면서 두 척의 함 내에 통신시설과 거주시설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야마모토가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부겐빌 방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태평양 지역의 시간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잘 보시면 도쿄 시간대와 라바울 시간대가 다르고 바로 옆에 있는 부겐빌 시간대도 또 다릅니다. 즉 도쿄가 오후 9시면 라바울은 오후 10시 그리고 부겐빌은 오후 11시가 되는 시기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작전 기록은 도쿄 시간대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달카날 한 군데에서 싸우면 일본 기록을 봐도 시간대를 하나만 조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시간대가 3개가 나오는 곳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라바울 시간대로 전부 통일해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라바울 시간대를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자료에서 보시는 시간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부겐빌 남단 방문 계획이 담긴 기밀 제131755번 전문은 결재를 받은 후 남동방면 함대 사령장관 등 지휘관들의 연명으로 타전되었습니다. 부겐빌 섬을 보면 작은 붉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곳들이 일본군 기지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명과는 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야마모토 제독 일행은 4월 18일 오전 7시 라바울에서 일식 육상 공격기를 타고 2시간 동안 비행 후 오전 9시 부겐빌섬 남단 발라레섬 비행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형 구잠정을 타고 오전 9시 40분 쇼틀랜드 기지에 도착해 1시간 정도 시찰한 후 다시 돌아와 부겐빌섬 부인에서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하고 라바울에 오후 4시 40분에 돌아오는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전문의 이름인 131755는 이 일정이 4월 13일 17시 55분에 발신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일본군은 이 루트가 연합군 항공기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보아 전투기 6기 정도로 엄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13일의 이 무전은 일본군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바울 사령부에서 보낸 전문은 곧 남태평양 여러 곳에 연합군 감청소에 포착되었고 곧 진주만으로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기록에는 이 전문 해독에 워싱턴 DC와 진주만에 있는 정보부대가 참가했다고 되어 있고 진주만에 있는 암호 해독반의 명칭은 Fleet Radio Unit Pacific at Pearl Harbor이고 이를 줄여서 FURPAC이라 불렀고 Station Hypo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진주만에서 FURPAC의 체계를 세운 사람은 조셉 로시포 해군 소령이었고 로시포가 골라 같이 일하던 사람 중 한 명이 미 해병대의 알바 라스웰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에 들어온 일본 전문 해독 작업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43년 1월 29일 과달카날 철수 작업 중 일본 2호 제1 잠수함이 침몰하고 암호 관련 서류들이 미군에 입수되었다고 파악한 일본군이 암호 체계를 곧 바꿈으로써 안 그래도 어려운 암호 해독 작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암호 해독반의 노력으로 4월 13일에 일본 전문은 점점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일본 전문이 야마모토 사령장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해독되었고 또한 라바울, 발라레, 부인 등의 지명도 곧 해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 해독해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있었고 이후 다시 집중 작업 끝에 일본군 전문의 대부분이 해독되었습니다. 알바 라스웰이 소속된 암호 해독팀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던 바로 그 팀이었고 일본군 전문의 내용이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전방 시찰 일정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라스웰은 이를 잭팟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해독된 전문은 남태평양 지역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에드윈 레이턴 소령에게 보내지고 이는 바로 4월 14일 아침 미군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에게 전달됩니다. 니미츠 제독은 부겐빌과 과달카날 간의 거리상 작전이 가능하다고 일단 결론 내립니다. 문제는 이걸 실행에 옮기느냐였는데요.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미드웨이부터 과달카날까지 전략적 실책을 범한 경우도 많지만 야마모토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일본어 및 기타 일본 관련 지식이 풍부했던 레이터는 만약 야마모토가 전사한다면 이는 일본군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군에서 야마모토에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니미츠 자신인데 만약 니미츠가 전사한다면 이를 대체할 인물이 없듯이 일본도 마찬가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니미츠 제독은 야마모토 제독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작전 관련 공식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 준비에 들어간 미군과 이를 전혀 모르는 일본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시리즈도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작전과 관련해 재미있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